한 남성이 제품을 고르고 결제를 위해 계산대로 갑니다. 제품 바코드를 찍지 않고 결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성은 그냥 매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아이고. 또 다른 무인점포, 한 여성이 열심히 제품의 바코드를 찍습니다. 결제 수단 알림창이 떴는데 보지 않고 카드를 꼽았다 뽑는데요. 정말요? 결제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가고 알림창은 계속 떠 있습니다. 예, 일부 양심 없는 손님들로 인해서 점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먹으려고 하다가 아 이거 아니지 하고 다른 걸로 바꿔가고 걔를 안 하면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냥 계산대에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녹아있는 거지. CCTV 확인해가지고 연락 없을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구도 하고. 소액 제품의 도난은 물론이고 철근 절단기를 이용해서 현금을 절도하는 범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글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한 여성이 제품을 들고 와서 바코드를 찍습니다. 잠시 뒤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셀프 계산대 화면을 계속해서 터치하는 모습이죠. 예. 500원짜리 같은 제품을 계속 눌러서 수량을 10개로 딱 맞춥니다. 10번 계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영상 속의 여성에게 물어봤습니다. 강아지 간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사러 왔다가 그 간식 5,000원인 걸 보고 왔는데 찍었는데 500원이라고 뜨는 거예요. 이게 할인 행사일 수도 있잖아요. 네. 5,000원이었던 제품이 500원으로 등록이 돼 있었다고요. 자주 구매하던 제품이라 약간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확인을 했답니다. 근데 잠시 물건을 들고 멈칫하는데요. 판매 제품과 금액을 확인하고 다시 계산대로 갑니다. 가격을 확인하고 이내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바로 업주입니다. 사장님한테 전화드려서 가격 표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할까 여쭤본 다음에 여러 번 눌러서 제 가격에 결제했던 거예요. 야. 5,000원의 제품을 제 값을 결제하기 위해 10번을 눌렀던 거예요. 사진 사면은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말씀을 안 드리면은 다른 손님들이 계속 그렇게 사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해가 커질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정말 착하시다. 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감동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심 손님에게 감동받은 사장님.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보통 미등록 상품인 경우는 여러 번 있어서 그런 전화는 받았었는데 이렇게 가격이 잘못됐다고 전화 온 적은 처음이어서. 가격을 직접 등록하기 때문에 사람이라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하죠. 전에 사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그냥 500원에 사가셨더라고요. 아하. 이분은 좀 특별하게 연락을 먼저 주셔서 가격도 변경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고마운 마음에 사례를 하려고 했는데 달랑 6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냥 갔대요. 업주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500원짜리를 10번 찍어서 해주신 손님처럼 이렇게 양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